안녕하세요. 쇼미더 팀의 송지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독일의 명품 스탠드 회사죠. K&M. 네, 이 회사는요. 스탠드 전문 회사예요. 1949년부터 스탠드 제작하고 생산하고 있는 전 세계 업계의 표준 브랜드를 생산해내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컴팩트함 그리고 휴대성을 가진 일자형 기타 스탠드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네를 보고 사람들이 다 일자 스탠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표준형이니까요. 뭐 설명서는 우선 안 보고. 아하! 우선 그냥 펴볼게요. 어느 정도로 간단하나? 오케이. 네. 오, 락도 굉장히 튼튼해요. 짠! 이렇게. 오! 장난 아니죠? 이거 진짜. 그리고 얘는? 오, 이렇게 펴면 돼. 아하!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구나. 자, 이렇게 이게 일자형이에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펴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넥보로 이렇게 네, 안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오호. 얘는 기본에 진짜 충실하면서도 모든 종류의 기타를 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그리고 뭐 시우 클래핑 레버 방식, 이게 K&M만의 이제 방식이라고 해요. 높낮이 조절할 때 너무 쉽죠. 막 이렇게 뭐 나사 조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원터치 클램핑 레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스탠드 바디가 풀리지 않도록 이제 잠금 메커니즘이 여기 안에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절대 미끄러질 일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넥홀더에는 아까 전에 추가적인 이거 안전 스트랩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스탠드 하단부에 이제 소프트 폼 패드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뭐 기타 손상이나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걸어볼까요? 베이스 걸어볼까요? 베이스가 걸리나? 아, 이거 지금 좀 짧죠? 그럼 좀 더 높여야겠다. 네. 높이고, 베이스를 걸어볼게요. 아, 이렇게 했을 때 기타 바디가 지금 하단부에 닿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 네. 얘 이것 때문에 지금 악기 손상을 너무 방지하고 있어요. 소프트 폼 패드라고 마감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있네요 여기. 네. 오, 너무 좋네요. 높이는요 총 550mm에서 총 1120mm, 그러니까 112cm? 1m 20cm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까지 되니까 긴 베이스도 지금 이렇게 걸리는 거 볼 수 있고요. 베이스뿐만 아니라 우쿨렐레도 걸리고요. 네, 바이올린도 뭐 걸리겠고 기타 이런 거 헤드가 있는 네, 그런 악기들은 다 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너무 좋네요. 무게가 1.39kg밖에 안 돼요. 1kg? 1.3kg?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접이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냥 접으면 돼. 하고 얘는 돌려 끝. 짠. 너무 간단하죠. 휴대성도 편하고 너무 쉽고 네, 너무 좋네요. 네. 독일의 명품 스탠드 K&M 일자형 기타 스탠드 가격은 73,000원 기분 좋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타 스탠드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